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팬텀 스킬셋과 버스트 스킬씬을 공개했습니다. 궤도 콘셉트란 점에서 당정 그것도 홈즈 모티브의 니케 노벨과의 케미가 기대되는 인물이죠. 파우치의 중세 고풍스러운 귀족 말투를 사용하는 홈즈와 것입니다. 말투의 노벨, 이 두 컨셉러들이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탈옥 전문가이자 도둑질의 달인 권시, ACPU의 특급 전력 미란다와 정의의 궤도단을 결성해 뭔가 일을 벌일 모양이네요. 설마 미란다가 가면 쓴 팬텀을 홀리의 변장으로 착각해서 따라다니는 건 아니겠죠? 팬텀은 10월 3일 스토리 이벤트 팬텀시프 vs 디텍티브 공개 이후 일주일 뒤 10월 10일 후속 픽업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3버스트 화력형의 소총을 사용하는 순행코드 니케입니다. 재원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아도 딜러가 귀한 순행코드 딜러, 여기에 더더욱 딜러가 귀한 엘리시온 딜러란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적을 집중 공격할 때 강해지는 화력형 니케로 동일한 적을 일반 공격 시 이로운 효과를 또 다수의 적 일반 공격 시 추가적인 이로운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배 데미지를 주력으로 하는 광역 딜러이며 버프를 받을 시 분배 데미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1스킬 궤도의 예고장은 일반 공격 명중 시 예고장 상태가 아닌 랩처라면 대상에게 예고장 방어력 32.19% 감소 효과를 주고 일반 공격 명중 시 대상이 예고장 상태가 아닌 랩처라면 자신에게 궤도의 단검 명중률 25.75%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또한 일반 공격 명중 시 대상이 예고장 상태일 때 자신에게 공격 데미지 75.17%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컨트롤만 잘해준다면 예고장 발동시키고 궤도의 단검 발동시키고 그 상태에서 분배 데미지 확확 박아 넣을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랩처 조금만 쌓여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쉽지 않은 컨트롤임에는 분명하고 또 자동으로 놔뒀을 때 얼마나 똑똑하게 스택을 활용할지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공개된 모션 영상만 봐도 스택 쌓느라 여러 타겟을 골고루 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만 봐도 매우 귀차니즘이 느껴집니다. 컨트롤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런처나 저격 소총 톡톡이를 배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니케인데 이 타이밍에 희한하게 탄을 흩뿌려야 하는 니케를 냈네요. 이 스킬 궤도의 시선은 자신이 궤도의 단검 최대 중첩 상태라면 중첩 해제 후 예고장 상태의 대상에게 최종 공격력 84.33% 추가 데미지 효과를 주고 자신이 궤도의 단검 최대 중첩 상태라면 중첩 해제 후 자신에게 분배 데미지 12.86% 증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일반 공격 10회 공격 시 자신에게 공격력 85.12% 증가 효과와 분배 데미지 31.92% 효과를 줍니다. 1스킬과 더불어 각종 버프를 덕지덕지 얻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일반 공격 10회 사격만으로도 공증의 분배 댐증이 사실상 상시 유지로 좋은 버프입니다만 팬텀의 진짜 성능을 끌어내려면 1스킬에 붙은 궤도의 단검을 최대 중첩으로 끌어올려야 하므로 손이 굉장히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트 스킬 비기 궤도 난무는 적 전체에게 최종 공격력 1357.28% 분배 데미지를 줍니다. 보다시피 분배 데미지 버스트란 점을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개수는 아닙니다. 앞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사용해야만 더 큰 피해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제한 아닌 제한이 있습니다. 앨리스 톡톡이만큼이나 오랜만에 손을 타는 니케가 등장했습니다. 일단 봤을 때 스택을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성능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 앞서 등장할 헌시 이스케이프 퀸이 순행코드의 희망이라면 팬텀은 엘리시온 타워의 희망입니다. 이걸 뽑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자신의 엘리시온 투어댁 구성을 한번 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광역 딜러로 등장했다는 점부터 타워에서 장모미나 밀란 소리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겜조 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